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입니다. 오늘 오전에 갑자기 사이버 위기 보안이 주의로 경보가 발령이 됐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메일하고 이제 문자들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은 놀랐습니다. 혹시나 뭔 일이 났는가 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아주 큰뭐 이슈들은 아니고 국내 이제 사이버 보안 위협들이 점점점 이제 고조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 유출 사고나 아니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사이버전들이 좀 확산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의가 경보가 이제 발령이 났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K-ASSERT, 맞아요. 인터넷 보호나라 쪽이죠. 그쪽이 이제 K-ASSERT 침해 사고 쪽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고 대응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침해 사고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이 사이트가 굉장히 좋죠. 예, 국내에서도 뭐 이것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있는 곳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해킹 사고가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러스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피싱 사고나 그런 것들이 다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 뭐 로고포즈의 취약점 같은 경우나 여러 악성 코드 이슈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또 여기에서도 가이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 쪽으로 가시면은 많이 참고하는 사이트, 거의 뭐 매일 가봐야 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에도 여러 가지 보안 업데이트 공고나 그런 것들이 쭉 떴어요. 갑자기 많이 떴습니다. 많이 뜨고 있고, 오늘은 또 이제 이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서 주의 경보들이 발령된 만큼, 조금 이제 보안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조금은 긴장되고 있는, 예,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이버 위협 쪽에 경보 단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뭔지, 그다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안 관제 쪽이나 이제 침해 사고 쪽, 이제 보안 담당자가 되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러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이제 거의 관심 쪽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정상이라고 하는 정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보안을 하면서 정말 이제 정상이라고 뜬 쪽은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로 이제 북한 쪽하고 조금 우호적인 관계들, 한마디로 뭐 북한하고 이제 통일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들이 이제 민주당 쪽으로, 이제 저는 이제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 쪽으로 가면서 이제 북한하고 서로 사이가 좀 좋았을 때 그런 몇 번, 예, 몇번때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간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의 어디냐? 관심이에요. 거의 관심 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라는 것이 거의 정상이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활동들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각각 이제 보안 관제든 침해 사고 분석이나 그런 업체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보안 담당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이제 이 경보 발령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는가가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이나 관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업무들을 합니다. 뭐 우리가 공격이 안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이 들어옵니다. 계속 이벤트들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하지만은 그냥 그러한 공격들이 뭐 일반적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대로 우리가 보안 관제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뭐 일일보고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마다, 예, 주마다 쓰는 일주일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월마다 쓰는 보고가 있고, 뭐 반기, 분기, 뭐 1년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거의 일반적인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관심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위험도가 높은 그런 원바이러스 같은 거나 해킹 기법들이 출현으로 인한 거다. 근데 이게 거의 뭐 매일 일어나니까 사실 뭐안 일어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사이버 공격 피해들이 조금 확산된다. 뭐 북한 쪽이든 뭐 중국 쪽이든 그쪽에서 조금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공격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언론에서는 이제 뭐 북한 이야기 나오면 또 이제 정치적으로 서로 이제 뭐 북한이 정말 공격을 한 것이냐, 아니면은 뭐 중국 쪽이면 당연히 중국에서 공격하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실제 IP 정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하고 이제 뭐 북한 같은 경우에도 중국 IP를 통해 가지고 뭐 해킹들을 많이 시도를 합니다. 실제 뜨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라질 같은 경우나 루마니아 같은 경우나 그런 쪽 대역 쪽에서도 많이 와요. 사실 뭐 루마니아 그쪽에서도 왔을 때 저는 이제 뭐 캐스천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디도스 공격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웹해킹 시도들,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자동화 스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빡 들어와요. 이게 금융권이야, 저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웹 호스팅 업체까지 있었던 그런 회사 같은 경우인데, 이벤트들이 뭐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웹 로그만 하더라도 몇십 기가예요. 사실 우리가 분석해야 할 것들이 몇십 기가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면은, 뭐, 디도스 공격은 뭐, 일반적으로 디도스 장비 쪽에서 계속 차단을 하면서 또 이제 걸러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웹패킹 같은 경우는 좀 주의 깊게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웹패킹은 막 유입되는 그런 로그 중에서도 이제 정상적으로 정말로 시스템 침투가 가능한 웹패킹들이 들어오면은 관심을 이제 과제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의 뭐그 정도 수준은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온다. 근데 이제 주의부터는 좀 저희들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저희들도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일부 정보통신망들이 좀 장애가 발생하는 거. 사실 저는 아침에 떴을 때뭔 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제가 보안 담당자는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살짝 그 보안 담당자보다는 이슈가 체크가 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업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디서 해킹이 또 나왔나? 혹시나 예전처럼 뭐 랜섬웨어가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되고 있나라고 하지만은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볼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 뭐 정보통신망들이 완전히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런 이슈들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후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내 쪽으로 아마 요 부분인 것 같아요. 군사적으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쪽으로도 많은 이슈들이 있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틈타 가지고 지금 여러 그런 나라 쪽에서 막 서로 다발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를 좀 이제 반 러시아 쪽으로 한다면은 러시아 쪽으로 막 IP 대역으로 공격을 하겠고,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쪽으로 한다면 우크라이나 쪽으로 공격을 하겠고, 서로 사이버 대전을 일어나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또 이제 사이버 대전 안에서도 뭔가 용병이나 이게 진짜 지금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쟁 용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이버 같은 경우에도 서로 이제 어디 좀 도와줘라, 뭐 해라, 뭐 이렇게 막 서로 공지를 하면서 서로 좀 이렇게 공격 좀 해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에 뭐 IP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좀 공격을 해주라.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제 아마 한국 IP나 아니면 한국 대상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공격이 들어오겠죠. 이 틈을 타서요. 그래서 현재는 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KR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기업 기준으로 좀 이렇게 경보 발령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국정원 쪽에서도 주의 단계로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같이 올라가요. 예,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났을 때 처음으로 이제 타겟팅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뭐 도로 같은 경우나 방송 같은 경우나 아니면 공항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다 주요정보통신 쪽인데, 그런 주요 기반 시설 쪽에 담당하는 것들은 이제 국정원 쪽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건데, 거의 경보는 같이 이제 단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 단계 같은 경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나라 쪽에 직접적으로 영향들이 미쳐가지고, 뭐, KT 쪽이나 SKT 통신망들이 정말로 장애가 발생을 한다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특정 이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쪽에서 다발적으로 이제 해킹들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경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보안 담당자로 있으면 경계 단계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예전에 아마 320 사태 일어났을 때, 이게 2013년도에서 24년도, 이 근처 때 이제 농협 그 전산망 장애도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한 쪽과 관련된 그런 전산망 장애도 일어났었고, 뭐 악성 코드 같은 거가 굉장히 많이 배포됐을 때, 그 다음에 예전에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막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때 워너크라이 때도 경계 단계는 아니었었어요. 그냥 주의 단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320 사태나 그랬을 때 이제 경계 단계로 한번 정도인가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 때는 정말로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고 바빠집니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때 관심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에 한번 정도 보고가 되는데, 이 경계됐을 때는 뭐매 시간마다 아니면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겠죠. 왜냐면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이 들어오고, 뭔가 통신망들이 안 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장애가 또 많이 발생을 하겠고, 저번에 이제 장애가 KT 쪽에서도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도 사실 처음에는 공격일 줄 알았어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KT망 저도 장애가 발생하고 집도 KT망이 갑자기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랬을 때, 아니 저는 외부에서 갑자기 공격이 들어왔나? 큰 사건이 일어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먼저 따로 떠오르는 게 그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장애였죠.
장비 명령어 장애였는데, 그런 것처럼 갑자기 통신망 쪽에 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있었기 때문에 경계 단계에서는요, 뭐 집을 갈 틈이 없죠. 사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경계가 한 2주, 3주 계속 이제 늘어지다 보면은,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보안 담당자, 그 보안 담당자 서비스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은 정말로 집에 갈 생각이 안 들겠죠. 그래서 예전에 320 사태 있을 때도 보안 담당자들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단계였었고요. 심각일 때는 아마 제가 이 홈페이지에 심각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저는 전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각은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끼리 서로 싸웠을 때그각 구간의 상태, 그 정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각 상태까지는 안 보기를 바라겠죠. 여러분들 이때 이 상태가 만약 봐버리면은 정말로 이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갈 그 여유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몸부터 뭔가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보호를 해야 할, 물리적으로 보호를 해야 할그 단계라고 좀 보시면 돼요. 같이 일어가는 거죠. 보통 뭐 사이버 쪽하고 그다음에 바깥쪽에 외부 그런 전쟁하고 같이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갑자기 또 오랜만에 주의 단계가 떠가지고 요 경보 단계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뭐몇번 이렇게 바뀌고 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이나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매년마다 그냥 계속 요 상태로 되어 있다면은 그냥 보안 쪽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 뭐이 생각도 하겠지만은, 사실 보안 인력들이 굳이 뭐더 필요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반론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주의나 경계 쪽으로 가면서 한 번쯤은 뭐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 되잖아요. 사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힘들어 하시지만은, 그거를 이제 토대로 아 우리는 보안 담당자들이 더 필요하다, 그다음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그런 주장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좀 주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